수지는 삶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삶으면 3시간 반을 삶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거예요. 자, 준비해둔 지금 사태를 압력밥솥에 한 50인용짜리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. 거기다가 넣고 이 물을 사태가 약간 네, 잠길 정도까지만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. 그리고 네, 가스 자 2구짜리 밸브 사용해서 센 불로 켜주시고요. 얘는 이제 이 추가 이제 칙칙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중불로 줄여놓고 타이머를 40분 네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. 이제 밥솥도 칙칙 이제 거리죠. 이때부터 불을 약간 중불로 줄여주시고 타이머를 네 40분 지금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타이머 올릴 때까지 네 계속 네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40분이 돼서 불을 껐어요 이제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김을 강제로 빼지 마시고 그냥 김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. 자, 우선은 제 압력밥솥 뚜껑 열어가지고 스지부터 건져낼 거예요. 쟁반. 아, 잘 익었네요. 네, 쟁반에다가 잘 익었습니다. 스지부터 네, 건져내려드려요. 이거를 쟁반에다 우선 건져놓을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스지는 3시간 반 정도 일반 삶아야 됩니다. 근데 압력밥솥에 압을 이용해서 삶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분 정도 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돼요. 그리고 지금은 너무 푹 삶아진 것 같지만 요거는 잘라놓으면요 식으면 또 얘가 탄력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요정도 건져낸 수지는 가위로 한 1cm 조금 넘게 예, 썰어주시면 돼요. 네 1cm 지금은 좀 말캉말캉 거리는데요 수지는 좀 식으면 다시 탄력이 돌아와서 약간 쫄깃한 그런 식감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스진을 이렇게 잘라놨고요.